이번 영상은 비상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재, 가스, 뭐 방범 1, 방범 2 부르는 전화 버튼도 있고, 겨울에도 불이 나고 여름에도 불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팅!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 많이 드세요. 시원한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물을 먹기도 하고, 폐선, 기판, 거의 다 기판과 폐선으로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기판, 뻥기판. 기판이다. 와, 기판이다. 와우. 와, 고리고리 신주 둥둥둥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고리고리 신주 금금금금.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버릴 거야. 첫 번째 작업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구리 작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샤! 저는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어요. 찍어서 어떻게 하나 10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업로드를 합니다.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찍어요. 찍어서 10개 중에 2개. 그래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나머지는 10개 중에 8개는 전부 다, 예. 구리. 또 모르죠. 이것도 이제 집에 올라가서 이제 뭐, 이게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어우 더워. 우리 빨리 하고 올라가야지. 그렇죠? 빨리 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하고 올라가야지요. 빨리 하고 올라가야지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공룡이. 이건 이제, 어떤 분들, 아유, 우리, 뭐 제일 처음이야. 밖에서 일하자. 10원을 벌어도 100원을 벌어도 밖에서 일하자. 그게 저의 처음형입니다. 어이씨 고마워.
그건 그렇고. 아이씨, 강이 그래 강이가 아니야. 이거 네 밥보다 강이가 낫겠네요. 맞죠? 오오오오오 밥그릇 통 가져올게요. 우와 통. 뭐 아무튼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희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 작업 고철 나오고요. 그리고 구리 나오고 비상발 작업해서 기판 나왔습니다. 기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요. 전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그래, 이거 치우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